신짜모잉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자, 여러분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특히 베트남어 선택해서 우리 시험을 본 친구들 너무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결과랑은 상관없이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 언제나처럼 총평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항상 총평을 할 때는 이제 9월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 굉장히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마음이 조금 무겁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려워졌어요, 문제가. 선생님이 보통은 이렇게 총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항상 문제가 수월하게 나와서 그렇게 바꿀 게 많이 없었는데, 이번엔 다 어려웠다라고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시험지 받고 좀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특히, 뭐랄까, 이런 친구들. 뭐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오는구나, 새롭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충 그 주제별로 단어만 외워가지고 살짝 찍게 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은 제일 여러분이 딱 느꼈던 게 발음 문제부터가 조금 만만치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파트, 발음 파트. 일단은 전체적인 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쉬운 편이긴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봤을 때는 뭔가 그 철자도 복자음이 아니라 그냥 단자음에서 나오거나, 그다음에 성주 같은 경우도 한 글자짜리에서 정말 쉬운 단어에서 나오는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철자 고르기 토끼랑 편지가 나왔는데, 토끼, 편지, 뭐랄까, 예를 들면 소나 뭐 물고기나 멍멍이,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어려운 단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를 골라야 되는데, 토끼, 토, 이거 기억하고 있었으려나? 잘 풀었기를 바라면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성조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글자가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보통 한 글자짜리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다행히도 조금 익숙한 단어, 우리 아오자이, 논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논라, 그래서 올라가는 성조를 고르는 거였죠. 자, 그래서 발음 파트, 쉬운 편이지만 조금 난이도가 상승했음을 볼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파트.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점수를 잃거나 얻거나 하는데요. 자, 문법 파트는 난이도가 역시 상승해서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자, 문법 파트 볼게요. 일단 어휘 파트. 동사 다이어는 이제 구평보다는 조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평 같은 경우는 뭐랄까 조금 우리 기본 개념 강의만 들어도 많이 보는 그런 동사에서 나왔다면은 이번에는 실전 강의를 수강하고 조금 어려운 단어, 세세한 단어에 그리고 단어의 약간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까지 잘 정리한 친구들은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조금 깊게 공부를 해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오름 문법 고르기. 그나마 좀이 친구가 조금 쉽게 나왔다고 해볼까? 그래서 구평보다는 좀 쉬웠는데 이 오름 문법 고르기 같은 경우는 실전 강의를 수강하면서 전체적인 문법의 맥락이 정리가 안 되면 아예 풀 수조차 없거든요. 어떻게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많이 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순. 어순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 구평보다는 어려웠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쉽게 나와서 기본적인 우리가 준비하는 어순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제 역시 훈련이 안 되신 친구들은 뭐야 이거 갑자기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종별사나 구문은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나왔는데 종별사 같은 경우 살짝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수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시험을 준비할 친구들이 요거를 총평을 많이 들을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늘 하는 말. 전체적인 문법 총정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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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본 개념을 통해서도 문법을 배우긴 하지만 한번쫙 시험에 나오는 거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정리를 차근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시간을 내서 조금 일찍 공부를 해서 실전 강의를 수강하는 게 좋겠죠. 실전 강의가 좀 딱딱하긴 한데요.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것만 다 그렇게 딱 추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따고 싶으신 친구들은 꼭 실전 강의를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회화 파트. 자, 원래는 회화 파트에서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문법이나 소위 말해서 문화를 버리고 회화만 이렇게 집중을 해도 나머지는 찍고 그래도 점수가 등급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회화도 살짝 좀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난이도 상승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뭐 9월이나 아니면 작년 수능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꼼꼼한 단어 정리. 물론 단어 정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뭐까지 필요했냐면 문맥의 이해가 필요했어요. 단어만 알아도 걸핏하면 조금 틀릴 수 있고 해석이 좀안 되나?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주제별로 호텔이면 호텔, 뭐 날씨면 날씨 이렇게 뻘이 나오는 문제 형태가 있는데 거기서 약간 한 발짝 더 들어간 느낌?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읽으면서 문맥을 잘 파악하고 단어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뜻까지 이해하는 친구들이 풀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별 단어를 알아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읽어야 되고 문맥을 파악해야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 어휘력 뒷받침이 안 되거나 이 말은 그 단어를 잘 정리가 안 되거나 독해 능력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돼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맥을 파악을 하면 답은 바로 나오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 또 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행히 이런 약간 불행 중에 다행이기에도 문화 문제는 조금 그래도 수월한 편이었어요. 일단은 문화 같은 경우는 어렵게 되면 정말 어렵게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자, 근데 주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나왔고 쉬운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치민, 인물이 아니라 도시가 나왔고요. 스스케달, 누앙만, 하이바층, 문묘. 그래서 익히 여러분이 베트남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풀수 있는 주제들이 나왔는데 이 호치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살짝 까다로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베트남어만 알고 선생님이랑 베트남어만 공부를 하고 문화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상식이죠. 근데 호치민이 도시가 어디에 위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친구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으면 아마 선생님이 누누이 이런 얘기를 했을 테니까 잘 들었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약간 문화 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수업 외에 베트남에 관련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EBS 방송에서 이렇게 베트남 관련해서 테마 기행이라든지 베트남 여행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틈틈이 쉴 때마다 봐주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정리를 하자면은 문법 회화 파트에 비해서는 문법이 조금 쉽게 나 문법이 아니라 문화가 조금 쉽게 나왔고요. 그리고 약간 좀 이런 게 있었어요. 틀린 그림 찾기 뭐라고 해야 되지? 해석은 다 못하더라도 내가 좀 집중해서 하나씩 선지를 대조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친구들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선지가 베트남어로 나온다. 그러니까 앞에 그 당연히 앞에 나오는 지문은 베트남어잖아요. 지문과 선지가 다 베트남으로 나오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틀린 그림 찾기로 찾은 친구들은 문제를 풀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약간 편법이고요, 여러분. 다 독해를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총평을 마무리하는데,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단어만 외우면 안 되고 이런 기출 문제들을 자꾸 보면서 독해를 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내가 하나하나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아, 이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 문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화를 우리 대비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대한 상식을 갖추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년에도 또 공부할 친구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자,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또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